드디어 요즘 장난감입니다. 요거면 요즘 장난감이죠. 여기 언제 나왔냐? 2002년에 나왔습니다. 2002년이면 월드컵 할 때네요. 2002년이면 이 장난감, 이 프라모델 업계에서는 완전 그 후기에 나왔던 거죠. 우리가 뭐 피처폰 뭐 그리고 아이폰 3 그러면 엄청 오래된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2009년도에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상륙했죠. 2010년도, 보통 2011년도에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2010년도에서 2011년 사이에 사람들이 피처폰을 스마트로 거의 다 갈아탔습니다. 그게 고작 10년이 되지 않았어요. 2009년도에 우리가 어떤 CPU를 썼냐면, 진짜, 뭐, 싱글코어 쓰고 그랬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이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제 2002년도라 그러면 엄청 옛날 거라고 생각되고 엄청 옛날 거라 생각되고 야 그 시절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게 별로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지? 아 지금 아침에 지금 일어나 가지고 정신이 없어. 여튼 2002년도면 장난감 업계에서는 이게 후기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옛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제품 업계로 보면은 되게 옛날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옛날이 아니라는 거. 2002년도 1998년 9년도 때도 되게 디테일하고 정밀하고 세련된 것이 많이 나왔다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요거 보면 손오공에서 만든 겁니다. 손오공. 요게 이제 달리는 로봇인데 질주하는 로봇. 그러니까 배터리 넣으면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2002년도에 전 군대 있었으니까. 전 중학교 1학년 때, 미니카 만지고 장난감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 만졌으니까, 97년, 94년도부터 안 만졌으니까, 그로부터 8년 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 리가 없죠, 이런 로봇은. 이게 되게 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이거 미니카드처럼 모델을 여러 개 만들었나봐요. 보면 우리 뭐, 타미야 보면 VS샷이, FM샷이, 샷시마다 다르잖아요. 그처럼 뭐, 스피드, 밸런스, 스트레이트. 질주 타입, 약간 긴 다리 장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손오공에서 시리즈로 만들어서, 이제, 유행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야. 여튼, 그런데, 지금, 이, 2002년도에 나온, 이, 뭐지, 장난감이지만, 역시 또 게임을, 이 당시부터 게임이 좀,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하는 것이 이제 장난감 프라모델에서 게임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게임 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 2002년도면 스타크래프트 1 할 때 아닙니까 사람들? 스타 1? 스타 1 한창 하고 이제 좀 인기 식을 때 스타 1. 맞아 2002년도면 그때 막 이제 막 그 뭐지 뭐 이윤현이랑 막 그때 그 시절이네 2002년도면 잠깐만 거의 이게 완전 조립 제품인가 완전 조립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조립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왜냐면 모터가 돌아가서 이게 로봇이 달린다는 것은 안에 설계가 되게 복잡한 거거든요. 일단 이제 봐야겠습니다. 알칼라인 건조지는 하나 사용하네요. 이거 올드토이에서 얼마 안 해요. 만 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이거 출시 당시에 가격이 거의 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만원 정도 되죠. 만원이면 싸지. 이 정도 만원이면 그 허접한 미니카도 6천원 5천원 했는데 90년대도 1990년대에 그 허접한 미니카 5천원 했으니까 로봇처럼 돼있네 이거는. 야 도색까지 다 돼있네. 도색이 아니라 서로 다른 걸 거의 반조립 완성형입니다. 이 당시에 애들이 이제 조립을 못하기 시작했어, 이제. 조립 같은 거 할 줄 모른다고. 예전에 이제 문방구 와서 저기 미니카 살 때 문방구 아저씨 30년 하신 분, 지금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석교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30년 전부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 조립을 못한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조립을 할 줄 몰라서 이제 점점 완성형으로 나왔어요. 2000년대, 이제. 90년대 후반 돼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반 완성형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반조립으로 돼 있고 간단한 거 몇 개 붙이면 되는 식으로.
이게 2000년대 거라 설명서도 겁나 깔끔합니다, 소노공. 소노공이 약간 후기에 이렇게 프라모델 시장에 뛰어든 곳인데, 좀, 저기 디테일한 거 많이 만들었죠. 파란 바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노공이 좀, 소노공이 여러 가지 회사의, 뭐, 그거였던 것 같은데? 센터였던 것 같은데? 박스도 보면 이렇게, 어우씨, 이거랑 딱 이렇게 돼가지고, 아, 포장이 좀 감성이 있어요. 이거 봐. 자, 이거, 좀 이걸 뜯어봐야겠는데? 칼 어디 갔어? 어우씨. 됐다. 아, 이것도 붙여놨어. 진짜 겁나 꼼꼼하게 테이블을 붙여놨네, 진짜. 근데 2000, 세월이 빨라. 지금 이게 벌써 17년 된 거야. 이게 17년 된 거야, 17년. 이게. 이런 게 나온 지 벌써 17년이 됐다니. 와, 진짜. 아, 이거 왜 안 빠져? 나 이런 게 짜증나,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 진짜. 이런 게 짜증나. 겁나 꼼꼼하게 해놨네. 아, 그냥 박스에 넣으면 되지. 뭘 테이프를 이렇게 많이 껴놔. 아, 완성형이네. 반 완성형이네요. 포장 되게 잘 돼 있네요. 포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여기도 그걸 감아놨어. 이거 뭘 이렇게 감아놔. 아, 이렇게 빼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이게 달리는 건가 보네. 이걸 여기도 달리는 거고, 이제 조립을 하는 건가 보네. 아, 이렇게. 아, 기업이가 되게 높은 것 같은데? 달려야 되니까, 빠르면 안 되니까? 기업이 엄청 높은 것 같은데? 오씨, 움직이지도 않은 거 보니까? 작동이 되는지 봐야죠. 배터리는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뒤에. 뒤에 커버 열면 배터리 들어가는데. 이게 온오프, 아, 슬라이드 스위치입니다. 이거 완성형이라, 스위치가 슬라이드 스위치예요. 오. 아, 이렇게 뛰는 겁니다, 이렇게. 오, 괜찮은데?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스티커도 들어있습니다. 스티커도 붙이게끔. 스티커 되게 많은데? 되게 많네요. 숫자가 지금 하나하나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거 언제 다 붙여? 스티커 되게 많습니다, 이거. 이거 번호는 자기가 뭐, 정해서 붙이는 건가? 스티커 조만한데 종류는 되게 많아요. 아, 부시기 까다롭겠다. 그래도 저는 일단 이런 걸 완성형을 사면 안에를 다 분해를 해봅니다. 요거 이제 분해를 한 거예요, 제가 안에를. 분해를 해봤는데, 지금, 안에 되게 복잡합니다. 지금 안에 보면, 지금 모터를 빼고 보면, 지금, 기어가 1단, 2단, 3단, 4단이에요. 모터까지 4단. 기어가 4단이에요. 기어가. 이 정도면 겁나, 엄청 지금 그 정밀한 거죠. 이 정도 정밀하면 어긋남도 하나도 없어요. 와, 이 디테일로 소노공이 2000년대 이제 미니카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모터가 여기서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리는 거네. 모터가 돌아가면 완성품이랑 회로를 통해서 이제 어? 그냥 플러스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났지? 아, 슬라이드 스위치인데 이거 되게 이게 1단, 2단, 4단 슬라이드 스위치구나. 4단 슬라이드 스위치. 이게 딱 여기 아, 디테일해요, 이게. 여기 있는 거는 좀 스프링을 박아놔 가지고 이렇게 기어에 이게 왔다 갔다 못 하게끔 빼면 아, 이거를 이 스프링이 또 고정돼 있네요, 이렇게. 스프링이. 어, 근데 스프링으로 굳이 고정할 필요가 있나? 이걸? 이렇게 해놨지? 어떤 되게 정밀합니다. 예, 뭐, 90년대 우리 뭐, 미니카 그거 만지다 이거 만지면 거의 그냥 깜짝 놀랄 수준으로 디테일해요. 기어 어긋남 하나도 없어요. 예, 어긋남 하나도 없어. 모터는 이제 여기 기존에 있는 기본 모터가 너무 약한 게 아니고 모터 상태가 안 좋아요.
모터, 이건 다른 모델이죠. 아까 그거랑 좀 다른 모델인데, 여기 있는 모터가 너무 상태 안 좋아가지고, 타미야 기본 모터를 끼우고, 근데 요거에 이렇게 좀 접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구부러져야 돼요. 여기다 끼우고, 요렇게, 딱, 네, 요렇게. 이거 피니언 기어는 이게 9개짜리 사용하는데, 8개짜리를 써도 돼요. 9개짜리 보통. 8개짜리 써도 들어맞습니다. 왜냐면, 타미야 게 8개짜리 쓰잖아요. 이 기어의 개수가. 그러니까 9개짜리는 귀해요. 잊어먹으면 이게 구하기가 어려워. 어우씨, 너무 많이 넣었다. 아씨. 이봐, 잠깐만. 일자 들어야 돼, 일단. 이렇게 놓고 넓게 하지. 아, 추석이라 컴퓨터 수리문이 안 들어와서 너무 좋네. 지금 추석, 좀, 추석이 벌써 한 대략 일주일 지났어요. 한 29일이니까 9월. 추석 전에 조립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완성으로 다시 하는 거죠. 어디까지 녹음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게, 아, 이걸 다시 결합을 했구나. 이걸 몰랐는데, 이게 앞쪽에서 이게 모터가 빠져요. 이게. 이게 딱 하면 빠집니다. 지금 이게 모터가 지금 불량이라서, 지금 하나가 불량이었어요. 지금 촬영했나 모르겠는데. 모터가 불량이라서 이제 그 타미야 기어 모터로 이제 바꾸려고 이거를 다 분해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모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센 모터를 갈아 껴서 이제 빠르게 달리라는 거지. 그리고 이 지금 요게 몰랐는데 여기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팔을 이렇게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이게 팔을. 이게 크랭크 축이에요, 크랭크 축. 이씨, 왜 안 들어가? 잠깐만. 배터리 어디 있어? 이게 크랭크 축이더라고요. 이거 아, 요즘 거라 이게 그 디테일해요. 그래서 여기 다리에다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팔이 움직이게끔 생각을 하다니. 야씨, 왜 안 돼? 뭐지? 갑자기 또 왜 안 돼? 아, 모터를 안 꼈구나. 아,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어. 미친 거야, 미친 거. 아, 정신 나갔어요. 정신. 이거를 이렇게 딱 끼고 하면 이 크랭크 축으로 이렇게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팔이 앞으로 달리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야, 이거 씨 엄청난데? 아, 이거 언제 조립해? 아, 스티커도 붙여야 되는데. 조립할 것도 많고, 아, 좀 간단해라. 아, 힘들어. 지금 이게 너무 많아. 할 게. 지금 저기 보면 이만큼이 이만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보면 배도 있고, 막 복잡한 거 많잖아요. 탱크도 있고, 막 오토바이도 있고, 정밀 모형. 저런 걸 안 하는 이유가 저게 너무 오래 걸려. 타이타닉도 있어요, 제가. 막 로마 고성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미니카나 이런 거는 제가 하는 이유가 이건 빨리 끝나니까. 이건. 아니, 그, 막, 건담, 1대 100짜리, 그런 것만 봐도 엄청 오래 걸리죠. 어우, 근데 잠깐만. 야,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색도. 응? 색도 칠해져 있고, 응, 여기도 색도 칠해져 있네. 또, 포장도, 이렇게, 낙지 포장이요. 야, 씨.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이거를 보면서 느꼈는데, 지금 미니카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잖아.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손오공에서 손오공 아직 손오공 한 거 만드나? 그 손오공이나 이런 데서 맥스토이나 예전에 잘 만들었대 있잖아요. 맥스토이 뭐 손오공 그리고 뭐 하비가 이런 데가 잘 만들었대. 하버드도 금형을 싸구려로 써서 그렇지 미니카 자체는 괜찮았죠. 미니카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 왜 안 만들지? 손오공 지금 이거 지금 이 디테일 정도면 아 미니가 타미야만큼 잘 만들죠. 지금 요 안에 기어 박스 이거 얼마나 정밀한데 헛 하나도 안 들어요.
여튼 팔도 겁나 크네. 팔 겁나 크네. 조립을 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 다리까지 전부 다 조립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몸체만 이렇게 완성형이고 이 다리랑 다 조립하게끔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이것도 애들이 조립을 못하니까, 크랭크축 있잖아 이거, 이것도 조립을 하게끔 못하니까 그냥 팔 빼고 다리까지 다 조립을 해놨네요. 팔 빼고. 원래는 요 몸통 빼고 나머지는 다 조립입니다. 이 크랭크, 이거랑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팔이 하나는 좀 위로 앞쪽으로 가고 하나는 좀 뒤쪽으로 가야죠. 이게 지금 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뒤로 가 있으니까, 요거는 요 앞으로 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확인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니면 안 그러면 막 이렇게 껴버리면 팔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병신같이. 약간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리고 이게 딱 굽히는 게 엄청 단단하게 잘 굽힙니다. 꽉. 아, 손오공에서 미니카 좀 만들어 좋겠네. 손오공에서 이제 미니카를 이제 만들 때 참고해야 될 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맥스토이 왕관 미레이스. 거기서는 육각 샤프트. 육각 샤프트랑 고속 조속 기업이 엄청나게 바뀌는 거. 그거 참조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루 있거나 아리 이륜사륜 바뀌는 거. 그리고 또 마루 있고. 그 마루이처럼 고속조속이 좀 조금 변환돼도 되지만 맥스토이 왕건 미레이스처럼 완전 많이 변환되고, 고속조속은 기어비가 72대 1에서 5대 1로, 그리고 저기 이륜사는 변환돼야 되고, 아리 네오 스트라이커 보면 이거 미니카 안에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불빛 나오는 거 참고해야 되고. 이거 한번 이, 그리고 카울은 뭐지? 좀 현실적으로 페라리나 아니면 예전 그런 뭐 포르쉐 모양 있잖아요. 그런 걸로 디자인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타미야에서 많이 쓰이는 그 샤시 방식 말고 예전에 손오공에서 나왔던 거 중간에 있는 모터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맥스토이에서 나왔던 그 샤시 있잖아요. 이렇게 모터가 위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눕혀지는 그 샤시로 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씨, 아 이런 거 개발할 정도면 미니카 그냥 하지. 이거 이 정도면, 이 정도 디테일이면 1990년대 그런 허접했던 국산 미니카는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지. 물론 아카데미에서 1990년대 후반에 나왔던 미니카 있잖아요. 그것도 그 품질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거의 완성형으로 많이 나왔고, 지금 이것도 거의 반 완성형이잖아요. 이 중요 부분은 완성이잖아요. 지금 이게 허접한 거 몇 개만 끼우면은 조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조립을 못해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래서 이 문방구 가면 조립식이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완성형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조립을 못하기 때문에 게임만 한다고. 오이씨, 괜찮은데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니카 시장은 애들이 아니라 20대 최소한 20살 넘은 남자들이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애처럼 만들면 안 돼, 미니카를. 이런 마루이처럼 여기 타미야 이거 보면 이렇게 미니쿠페 있잖아. 카울 디자인 이런 걸로 해야 되고. 여기 마루이코 있잖아, 마루이코. 여기 제가 한번 올렸는데 떨어졌다. 이게 마루이코. 이렇게 20대 후반을 상대로 한, 와 진짜 미친 듯이 부드럽다, 세상에. 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파란바람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애들 것처럼 파란바람 완전 초딩스럽잖아요. 요것도 참고하면 되고. 아 요것도 참고하면 돼. 요거 어딨어? 그러니까 이거 중국 건데, 이거 중국 거예요. 중국 건데 이거 휠 참조해야 돼. 휠, 이렇게 현실적으로 휠. 그리고 크기가 좀 육중한 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크기가 크잖아, 이거는. 이거 크기가 커요, 이렇게. 크기가 커. 높고, 휠이 압권이지. 그리고 뒤에 본보드 알루미늄으로 2단이고.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지금 조합을 하면 엄청나게 퀄리티 좋은 게 나와요. 또 어딨지? 여기 있다. 이거. 앞에 범버 있잖아, 이거 용수철. 이건 어디까 미단산업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쿠션으로 되게끔, 끝까지 밀어가지고 이거 조절 되게끔, 트랙에 딱 넣으면 스프링 때문에 이렇게 딱 굽혀져가지고 트랙에 딱 맞게끔, 스프링은 당연히 좀 더 센 거 넣어야지.
이게 중국 건데, 이게 뒷범퍼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 힘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일로 갔다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곡선 있잖아요. S자. 갈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코너를 잘 통과하게끔 이 스프링이 좀 부드럽게 돼서 이렇게 쫑쫑하게끔 만드는데 요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차동바퀴, 이거 차동바퀴예요. 차동바퀴 그 휠 안에 기어있는 거 원웨이일 그걸로 해도 또 특이하고.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이게 초딩스럽게. 이게 이런 초딩들은 미니카를 안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디자인은 이렇게 디자인 와요. 흰색과 회색의 조합. 크, 이 죽인다 진짜. 야식하지 거의. 그리고 이거 봐요. 이 롤러 각도 꺾인 거. 스펀지 타이어 품질 겁나 좋은 거. 이거 얼마 안 해요 이거. 중국 것도 이거 품질 좋아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씨. 스미 레이스에서 이 해튼 방식 있잖아요. 이거 타이어 이거 바퀴 휠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끈끈이 타이어 저 각도 그 등판 각도 높이려고. 이거 딱 누르면 딸깍 하고 딱 들어가고. 이걸로 낄 수도 있고 일반 그 휠이 또 따로 있어요. 일반 타이어랑 휠이. 그래서 저속이면 일반 속도고 고속이면 저기 몬스터 차량처럼 윙 거리면서 막 이렇게 등판각도 올라가게끔. 카오론 요게 너무 덮개는 너무 허접하니까 그러니까 바꿔야죠. 그렇게 다른 걸로. 그러니까 달리면서 왜 넘어지나 했더니 아 이렇게 큰 발바닥이 있네요. 이 큰 발바닥으로 이걸 이렇게 되는 거네. 어? 그런데 어?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조립하게 돼 있네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튀어나온 거 안쪽에 있습니다. 어? 이런 걸리지 않나? 이걸 안 걸리게끔 메커니즘을 만들었나? 설마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게 바깥쪽이어야 되지 않나?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딱 해놓고. 아 이렇게 끼우는 거야. 야 이거 이거 충분히 이거 겁나 이거 저기 미니카 국산 옛날 미니카 하다가 이거 하니까 왜 이렇게 딱딱 갈맞아. 와 이거 디기 정밀해. 이거 설계를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거 요렇게 딱딱 하려면 겁나 이거 진짜 이거 짜증나거든요. 이거 맞추기가. 어 잠깐만 이게 어 맞는 것 같아. 이게 메커니즘으로 약간 이게 스치면서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배터리랑 껴봐야겠다. 살짝 다리가 모여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아 그러네. 안 다이네. 야 안 다. 미쳤다 미쳤어. 끝까지 다 붙였는데 스티커 붙이니까 좀 낫네요. 아까 너무 허했는데. 근데 스티커가 너무 상체 위주로 붙여져 있어서 이 하체 쪽에는 없어요. 달려봐야죠. 달리는 게 아니라 걷네. 그냥 걸어. 트랙을 혹시 달릴 수 있을까? 아 근데 이거 센 모터 넣으면은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엄청 빨리 달릴 것 같은데. 따다다다다 하면서 센 모터를 한번 넣어서 한번 해봐야겠는데. 한번 심장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근데 모터가 있는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 심장 부분에 탁 장착되니까. 이게 소닉 레이서입니다. 이거 겁나 세요. 이거 프리지마 대시한 두 배 넘죠 이거. 근데 모터가 센 걸 넣는다고 해도 이 배터리가 지금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쓰진 않을 것 같아. 배터리가 하나짜리니까. 소닉 레이서나 뭐 플래시 레이서처럼 완전 센 모터는 배터리 하나로 작동을 안 하네요. 모터가 잘 안 돌아요. 전압이 약해서. 그래서 이제 1.5V라고 해도 꽤 센 힘을 발휘하는 게 아오시마 모터가 그래요. 아오시마. 그래서 아오시마 모터를 꼈습니다. 지금 아오시마 모터를 꼈는데 아오시마 모터가 되게 그러니까 그렇네요. 아오시아 모터는 1.5V에도 잘 되는데 왜 소닉레이서는 플래시레이서 약해. 그럼 아오시아 모터가 좀 명품은 명품이에요. 어 장난 아닙니다. 이거 뭐 달리는데 이번에 진짜 달려. 이거 넘어질 것 같은데. 아 너무 빠르면 안 돼.
타미야 기본 모터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르니까 넘어져. 이걸로 딱 세팅해놓고 하면 되겠다. 오늘이 만든 날, 오늘 28일인데 9월 28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9월 29일 오늘 29일이니까 근데 9자가 모자라잖아요. 9월 29일 그냥 25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 비밀번호를 좀 까먹기 쉬운 거는 그 날짜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비밀번호도 오픈 날짜예요. 오픈 날짜 몇 월 며칠 그 네 자리 그러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이번 이제 건담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 이제 달리는 기능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했겠지만 좀 약간 이제 건담 이제 멋진 거는 아니 자쿠가 어울리겠네. 자쿠가 약간 자쿠식으로 이렇게 좀 만들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이제 기능성에 온 그 머리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 발판 크기랑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팔 각도랑 엄청 힘들어요. 그냥 그 지쳐서 이 디자인까지 한 디자인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작동 원리랑 기계적인 그런 설계 하나 설계해서 해결한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주면 디자인만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머리 같은 경우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건담형으로 이거는 아니면 건담이나 자쿠나 좀 비슷하게 만들면 되죠. 팔 같은 것도 그렇고 팔 같은 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식으로 관절이 있는 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해야 이런 디테일한 것이 이렇게 달리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다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이건 그냥 이거 겉에 것만 바꿔버리면 되니까 조금씩.